대선배이신 이 교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한테 상의할 일이 있으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실은 내년 제 퇴직 후에 저희 뒤를 이어 외과를 꾸려나갈 인물이 필요해서요. 거긴 장준혁이라는 간담체 분야에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준혁이 실력 좋고 말도 잘하는 친구이긴 하지만 가끔 그게 지나칠 때가 많아서 모든 면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마음에 집히는 인재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네요. 장준혁이를 능가하는 인물을 우선 찾기 힘들고 명인대학 정도라면 누가 봐도 납득이 갈 만한 인물이어야지. 그 선배님과 제가 모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래를 했다는 그런 오해를 사기 쉬울 텐데. 아, 그래서 수많은 제 교우관계에서 특히 저 학회장님한테 상의를 하는 거죠. 서로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시다면 책임지고 제가 적당한 인물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최후의 경우가 됐을 때 아무래도 명인대학 출신의 힘이 강하니 없던 일로 하자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인사 문제란 그런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것이니까요. 아, 그러면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참, 그리고 저 말 나온 김에 제가 퇴임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런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네요. 아, 그 선배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하고는 연관 짓지 마세요. 전 단지 아, 어디 보자. 그 내년 봄에 개원하는 산재병원 원장 자리가 하나 있긴 한데. 아,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갈 수만 있다면은 여생을 사회에 봉사하면서 보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러고 보니 선배님 퇴임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지겠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추천한 친구에게 자리를 확실하게 물려주시고 나서 홀가분하게 오시면 되겠네요.